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재벌 기업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카지노로 유명한 파라다이스 그룹입니다. 이 그룹 회장이 장녀가 그 유명한 BTS 그룹 V와 사귄다는 소문이나 또 다른 화제가 되었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은 전낙원 회장이 자신이 이름을 딴 낙원, 즉 파라다이스 개발로 시작해 세계적인 카지노 재벌로 성장한 독특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전필립 회장은 창업회장이 타계하면서 경영권을 이어받은 2세 경영인입니다. 그러나 이 그룹도 코로나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직원들의 명퇴를 받는 등 외후 내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룹 창업회장을 우리들은 흔히 카지노업계의 대부라고 말을 합니다. 국내 카지노업계를 주무르다시피 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카지노 경영자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낙원 회장은 1927년 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태어난 서울 토박입니다. 부친은 개척교회 설립자로 유명한 전주부 목사로 당시 자택이 90간짜리 대저택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것입니다. 부친은 당연히 기독교 가풍에 따라 목사가 되길 원했지만 전 회장은 목회자의 길을 마다하고 사업가로 방향을 틉니다. 6.25 전쟁으로 참혹해진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나 인간 염원이 행복 추구 역시 불을 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전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만약 기업가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면 음악가나 예술가가 됐을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예능적인 끼가 많은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개원학원을 운영한 것도 그러한 자신이 예능적 감각을 감안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전 회장은 1952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미군부대에서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운수업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미군부대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미군부대가 물자나 자금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나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회장 역시 미군봉 공사와 미군물자 수송으로 사업가의 길로 들어선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미군부대에서 일을 하며 그는 카지노의 사업성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군들이 유흥을 즐길 만한 곳이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주말이나 휴가 때 일본으로 카지노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고 국내에 카지노를 설립하면 일본으로 떠나는 미군들을 잡을 수 있다는 착안을 한 것입니다. 마침 미군부대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해 돈을 모은 유화열 씨가 인천에 관광호텔을 연다는 소식을 접하고 두 사람이 의기가 투합하게 됩니다. 인천의 올림푸스 호텔은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이 호텔에 국내 최초의 카지노가 들어섰고 전 회장은 카지노 경영을 전담하게 됩니다. 이때가 1967년입니다. 처음 카지노를 개설할 때만 해도 딜러가 없어 필리핀에서 10명이 딜러를 선발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1968년 서울 아차산 일대에 워커힐 호텔이 들어서고 거기에 전 회장이 카지노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인 카지노 사업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사실 아차산 일대에 호텔을 짓고 개발을 하게 된 원인은 주한미군들이 위락 장소가 없다는 데 착안한 정부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강북 강변로가 먼저 뚫린 것도 김포공항에서 워커힐까지 고속화 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미군은 아차산 일대를 미군들이 유흥 시설로 만들려고 해서 개발하고 있었는데 당시 미군 부대 신문인 성조지에 기사가 나면서 무산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조지에 주한 미군들의 활락 장소가 한국에 만들어진다는 기사를 본 미국 본토의 아내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무의로 끝나고 결국 워커힐 호텔은 나중에 선견 그룹 SK그룹에 넘어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워커힐 카지노 계장으로 전낙원 회장은 부와 명성을 동시에 안게 됩니다. 1972년 워커힐 카지노를 파라다이스 투자개발로 명명해 서울, 부산, 인천, 제주 등 네 곳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설하고 명실상부한 카지노업계 대부로 군림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도 진출해 세계적인 명성도 얻게 됐습니다. 가난한 나라인 케냐에 관광호텔을 여는 등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진출하는데도 많은 공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1년 바덴바덴 총회에서 88 서울 올림픽 유치가 성사된 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을 지원하는 것도 한몫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 숨은 노래기 주인공으로 전낙원 회장을 꼽는 것입니다. 카지노로 부를 축적한 전 회장은 1979년 개원학원을 설립해 유경사업에도 적극 나섭니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으로 유명한 개원학원은 중고대학이 있는 명문학원입니다. 이렇게 국가 발전을 위해 나름 헌신했지만 말년에는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학원 회장의 불행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 시작됩니다. 김영삼 정부는 슬러트머신과 조폭과의 관계를 들춰내며 사행성 오락산업에 대해 철퇴를 가하게 됩니다. 이때 유명한 슬러트머신 업자들이 대부분 잡혀들어갔고 이 불똥은 카지노업계로 튀게 되면서 전 회장은 급기야 해외 도피를 해야 했습니다. 근 4년 만에 자진귀국해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당시 죄명은 비자금 조성과 세금 포탈, 외화 밀발출 혐의였습니다. 석방된 뒤에는 개원학원 이사장직만 맡고 다른 외부 활동은 거의 안 하다가 2004년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기업 활동을 활발할 때도 전 회장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은둔이 경영자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회장 사생활과 관련한 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예로 행위예술가로 알려진 방송인 낸시 랭이 전 남편 전준주 씨가 전학원 회장이 여섯 번째 부인한테서 난 아들이라고 주장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짜라고 판명이 됐지만 그만큼 전 회장이 베일에 쌓인 삶을 살았다는 방증입니다. 전 회장은 두 명이 부인 사이에 1남 2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남 1녀가 본부인수를 하고 막내딸이 두 번째 부인 소생으로 막내딸이 부친이 타귀한 뒤 상속재산이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빠인 전필립 회장을 상대로 냈다가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부친이 타귀하자 외동아들인 전필립 회장이 파라다이스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아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1961년생인 전필립 회장은 독특한 학력과 이력이 소유자로 눈길을 끕니다. 그는 중앙대 경영학과를 다니다 중퇴를 하고 미국 보스턴이 버클리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중앙대 다닐 때는 보컬 활동을 했을 정도로 대중음악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활동했었던 보컬 그룹이었고 전 회장은 여기서 드럼을 했다고 합니다. 재벌가 2, 3세들 중 대부분은 국내 대학에서 경영 관련이나 인문학 또는 이공계 계통을 전공하고 유학 가서 경영 관련 MBA를 밟는데 전 회장은 국내 대학에서 경영학부를 다니다 유학 가서 음악을 전공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마 부친인 전학원 회장의 예능적 끼를 물려받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전 회장과 친한 재벌 2세들은 버클리 음대에서 교육을 맺은 예능인들이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화제가 된 것은 전 회장의 장녀인 전우경 씨가 그 유명한 방탄소년단 BY 연애설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부인으로 잦아들긴 했지만 전우경 씨는 지난해 11월 미국 LA 카운티 뮤지엄 자선 행사에 연예인들과 나타나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연예계 인사들과 교분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할아버지 예능기를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입방아들이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부친이 타계하고 그룹 대권을 물려받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도 전필립 회장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알짜 기업을 물려받아 승승장구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그룹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수익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천 영종도 한복판에 문을 연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축구장 46배 크기로 호텔과 리조트, 카지노, 컨벤션이 모두 한 곳에 위치해 한국판 라스베이거스라고 불리는 복합 리조트입니다. 일본이 게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세가사마 홀딩스와 손잡고 투자한 돈만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룹은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희망퇴직을 받는 등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번이 세 번째 희망퇴직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직원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선친과 마찬가지로 은둔이 경영자로 알려진 전필립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 난국을 타개할지 재계는 물론 세계 카지노 업계도 주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